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3부 예배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3부 예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좋은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톰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야누스라고 하는 그 옛단 섬에 등대지기로 자원하며 그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톰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의 영웅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막 상처를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그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외딴 섬에 등대지기로 자원을 합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외딴 섬이 얼마나 적막한지 전임 등대지기의 부인은 너무 외로움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 등대지기마저도 죄책감을 가지고 저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어요. 이게 누구도 이 등대지기를 자원하지 않는데 전쟁에 대한 상처, 그 아픔, 또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뭐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은 외로움 따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윗단 섬에 등대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변 마을에 이사벨이라고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등대 본청장의 딸이죠. 그 딸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톰은 자신의 불행을 함께 나누지 않기 위해서 사랑이 엮이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자 도망가는 톰에게 이사벨은 그 말 한마디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고 오는 것이 좋아요. 당신 마음속엔 등대가 있어요.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요. 뭐 조심스럽게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런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 마음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대가 있으면 희망이고 절대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톰은 이사벨의 진실한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외딴 섬에 등대지기로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사랑도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유산을 두 번이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아주 그냥 정죄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딴섬 쪽에 세상에 쪽배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요, 몇날 며칠을 표류하다가 온그 쪽배란 말이죠. 그 표류하는 그배 안에 보니까 한 남자가 죽어 있었고 어린아이는 강포자기에 쌓여가지고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어요. 애가 젖을 달라고 응애응애 우는데 이거 당장 등대 본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벨은 아기를 두 번이나 유산시켰잖아요. 아무 그 아이가 이뻐요. 딸아이인데 어차피 마을 사람도 자신이 만삭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아이처럼 우리가 키우자. 물론 죽은 남자는 잘 묻어줬지요. 그리고 톰은 계속해서 갈등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친아이처럼 키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아기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합니다. 애가 자라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아기가 얼마큼 자라 세례식을 하기 위하여 마을 교회로 갔을 때 톰은 교회 공동묘지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해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톰은 혼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충격이 빠지 왜 친어머니를 알고 있는 이상, 친모를 알고 있는 이상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죄책감을 이기려고 등대지기까지 왔는데 결국 여인의 집에 아이는 무사히 잘 자라고 있다는 무명의 편지를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편지를 전달받은 여인은 곧바로 관청 직원들에게 아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점점 관청 수사관들이 수사망에 좁혀오고 결국 톰은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톰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아내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혼자 구속을 받습니다.
아이를 잃은 이사벨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삶을 포기한 채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이를 데려온 친모 역시 톰과 그 이사벨의 아픔과 상처를 듣게 되었어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톰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 탄원서에 의해서 톰은 이사벨의 곁으로 돌아오고 친모 역시 아이와 함께 점점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이사벨이 먼저 죽음을 맞았어요. 연상의 여인. 그런데 혼자 남겨진 톰에게 아기를 품은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옛날 톰과 이사벨이 어린 시절에 잘 키웠던 여자예요. 세월이 흘러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안고 와요. 톰은 자신을 찾아온 루시에게 이사벨이 남긴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딸 루시,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올 줄 알고 내가 기다렸단다. 그러나 네 곁으로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너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내가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 내가 없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단다. 사랑한다 나의 딸 루시. 이미 살았을 때 썼지만 죽어서야 자기를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참 이 세상에는 사연이 다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사연, 어제의 사연 다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딱 사연 없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가수 노사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톰은 야노스 등대 40주년 행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던져주는 시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빛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계속 불을 밝히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 역시 수많은 파도가 부딪혀오는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외로운 섬이다. 사람들은 그 파도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화 감독은 톰을 통하여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 화해의 불빛을 밝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외딴 섬에 등대지기를 할지라도 빛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계속 불을 밝혀주겠다는 바로 톰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또한 영화 감독은 등대지기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지만 참으로 거룩한 숭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룩하고 숭고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등대지기와 같은 삶이다.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난 이후요, 그 다음부터는 등대가 여러분 달리 보이는 것이고, 그 등대지기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옛날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지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등대지기 하면 막 기분 좋고 춤추고 그런 게 떠오릅니까? 등대지기 하면 고독, 외로움,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근데 등대지기의 외로움이 바다를 지키고 항해를 하는 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외로움에 등대지기가 없다면 배들은 어두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가끔 야간 산행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초콜릿 몇 개, 그리고 생수통 하나, 그리고 손전등 하나 들고 갑니다. 뭐 대부분은 일행구 하지만 제가 그냥 갑자기 잠도 안 오고 그러면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서 딱 산에 갔다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조심하세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손전등에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이게 보통 후레쉬 같으면은 건전지가 이렇게 아주 어둡다가 꺼지거든요. 요놈의 LED 손전등 배터리는 말이죠, 바로 그냥 깜빡깜빡도 안 해요. 그냥 갑자기 나가버려요. 갑자기 나가버려요. 난 옛날에 고장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요놈의 종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행을 하면서도 후레쉬 하나 불빛 나가도 세상에, 야, 가슴 조이고 더듬더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도 핸드폰에 기계칩니다. 핸드폰으로 불을 제가 켜지를 못해요. 그래서 폭폭 기어서 왔다는 사실. 핸드폰을 여러분 껐다가 켰다가 좀 낭떠러지 껐다가 켰다가 그 불빛으로 왔어요. 그 불빛. 참 제가 이렇게 기계칩니다.
기계치여도 목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치여도 잘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추앙해주면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을 추앙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선전등 하나 없어도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데 아니 모든 배들이 말이죠. 그 등대는 뭐냐?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리고 목숨줄입니다. 외딴 섬에 있는 등대지기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밤에는 아무도 곁에 없어요. 캄캄한 밤에 등대에서 혼자 다리 세기를 기다리는 등대지기는 힘들고 외로워요. 그렇지만 힘들고 여러 번 우리가 고독하고 정말 어렵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뭐예요? 외로운 등대지기가 되자.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설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등대를 보면 그냥 등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등대가 나의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그 등대가 내 삶처럼 느껴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고 아, 저 등대는 우리 새해된 교회야. 새해된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다 투영이 되더란 말이죠. 한 번은 제주도 갔을 때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곳은 아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내가 이 설교를 할 텐데 곡조 있는 예화로 쓰기 위하여 등대 앞에 가서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하모니카로 불러야 할 텐데 근데 그날은 얼마나 비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송정호 우리 안수 집사님 우산을 받쳐주고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쓸쓸함의 분위기가 비가 오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박수 소리가 아닙니다. 자, 한번 노래 들려주시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에게 여러분 이런 낭만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낭만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산을 잡고 있는 송정호 집사는 비를 하나도 안 맞고 그 우산의 주녀에 떨어지는 걸 제가 다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밀양인가 집회 연합 집회를 갔는데 낮에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산행을 하여 산행을 아 근데 내 앞에 가던 송정호 집사가 저 계곡이 있는데 나를 확 미끄러내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야, 나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봤더니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살모사가. 아 그러면 좋게 도망가려든지 왜 나를 미끌고 도망갑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메이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등대지기 거장이 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등대지기란 말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등대지기 대신에 파수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뭐요? 성을 지키고 그리고 등대지기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파수꾼이 저녁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등대지기도 밤을 새우며 등대를 지킬 때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계속 항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파수꾼이 됐든 등대지기가 됐건요, 날 새는 것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애타는 마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편 130편 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모두가 잠든 밤 샬롬 나잇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파수꾼은 혼자 밤을 세웁니다. 날새기를 기다리면서 성을 지킵니다. 등대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배들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여러분 혼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는 등대지기 거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 거장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어른의 리더십이 부족해요. 어른이 있어도 어른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어른일수록 한국계 전체를 바라보고 공교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하여 균형과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가끔 볼 때도 있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같은 진영 안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걸 보면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 근데 언제쯤 이게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타이밍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공교회의 공익을 생각하고 공공선을 생각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좀 비판을 당해도 아주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두운 바다를 지키는 등대지기처럼 외로운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의 공익을 지켜야지요. 공공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뭐 이 어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조금만 오해당해도 목사님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교회 안에서 고발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까지 수천 건 했겠다 그냥. 에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겸연쩍긴 하지만 십수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한 등대지기 사역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랑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조금 여유로운 시각으로 유튜브를 그리고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 좀 여유로운 시각을 가지고 좀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등대지기 거장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애화적 설명이나 적용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저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 가운데 제일 먼저 통성의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 통성애자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이 쓸데없는 포괄적 역차별을 당하는 그리고 뭡니까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리고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그리고 반문화적 반성경적 이런 악법을 반대해야죠. 당연히 목회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요. 그러나 성경적 진리와 가치가 지켜져야 되고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여러분 헌법적 정신이 훼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지요. 여러분 저는 이슬람 스쿠크법을 막는 데 앞장서고 종교인과세 문제를 잘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지키는데도 여러분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끝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여러분 모든 언론과 시대와 국민이 희생양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같이 어겨가지고 말이요 그냥 그렇게 희생양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는 희생양을 찾고 있는 때에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방향 예배를 드리고 막 숨어서 집회하고 말이요 그러다가 언론에 그냥 또 까이고 말이요 그렇게 나갔다면 여러분 그러다 그래가지고 막 집단 확진자들이 막 교회에서 그냥 수십 명씩 나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요즘은 이미지와 브랜드 시대입니다. 이미지 브랜드 감성 시대 한 번 국민들이 아 이건 아니야 해버리면 이 이미지 이런 그 브랜드를 나쁜 브랜드를 이렇게 잘 희석화시키고 이걸 중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비판을 받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떤 뭐 카르텔이나 어떤 이기적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요. 진짜 하마터면요.
그럼 배가 좌초되는 거나 똑같지요. 이때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되고 싶다. 등대지기가 되고 싶다. 당연히 예배의 자유를 지켜야지요. 근데 5주 가면은 여러분 저 클레멘트 3세는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를 다 죽였잖아요. 자기들도 사제들도 다 죽고. 이걸 알았던 칼빈이 쿼런틴 시스템을 적용해서 온 제네바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아 종교계에 성공해서. 근데 막 맹목적인 분들은 이런 걸 모르고 이 칼빈, 우리보다 위대한 우리의 장로교시죠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쿼런틴 격리 제도를 지켜가지고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난 이걸 미리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언론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낙득할 만한 수준과 차원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미지를 여러분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이미지 아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정말로 허들링 처치요. 이런 것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어른도 없고 어른 말도 안 듣고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지키면서 그리고 예배의 그 숭고한 가치를 지키면서 여러분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주민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국민 복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려 예배의 순결성도 지키지만 동시에 선교적인 이러한 전략도 구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이 말이요. 절호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아빠 찬스였어요. 물론 정부가 지나치게 관제적이고 획일적이고 도식적인 방역 지침 이건 영원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여러 명 이것만큼은 정말 나도 여러분 얼마나 울분이 터졌는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제적 방역을 하면서 정부보다 더 안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처치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마주하며 그러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내부로부터 저는 워낙 앞서 나가니까 교회 내부로부터 여러분 일방향 예배를 막 고집하는 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유튜브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제일 잘하지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부와 싸울 때도요 깽깽 소리만 듣는다고 논리와 전략과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우다가 딱 타이밍을 맞아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뭔가를 가져오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 진짜 등대지기고 그리고 저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막 그냥 반대 운동 뭐 그냥 뭐라 올 것만 그냥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일하기도 좋았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반 메이저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만한 그러한 우리가 행동하라고 전략을 구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언론과 뭐 여러 그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분 긍정적 기사들이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그리고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면서 긍정적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마터면 희생양처럼 볼 뻔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두 명, 세 명만 나와도 맨날 교회발. 제가 총회장이 되고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 하면서 교회발이라는 말은 다 없어졌습니다. 종교시설.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종교시설. 이거 그냥 여러분 언론과 사이만 좋다고 가능하겠습니까? 타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다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 함께 종교시설로 갑시다.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유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정말 선교적 전략과 프레임을 짜는데 절호의 찬스였다. 그 찬스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아니 세계교회에서 최초로 메디컬 처치
근데 무슨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메디컬 처치를 세계 최초로 했는데 지난번에 여의도 순문길을 가니까 메디컬 처치 멤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 영상 좀 보여줘보세요. 봐요. 더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내팀들이야 저분들은. 예. 그래가지고 빵 터지더만 삼부 옆에는 별로 빵도 안 단처럼. 자, 대한민국 최초로 화상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선한 소통 3금권을 쫙 기획하여 이웃 주민들을 우리 시장님 같이 다니면서 물건도 사주고 백군기 시장님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러면서도 저는 야 주일날 7번씩 예배를 인도했다 7번 해봐요. 막 심장이 쪼여듭니다. 그냥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나는 막 심장이 쪼여지고 막 관상 동맥이 막 좁아지는 느낌을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고독함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며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뭉쳐지는 아주 응결된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라고 사람이로 저라고 여러분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누가 여러분 나쁜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등대지기를 하다 보면 외로울 뿐만 아니라 파수꾼 노릇을 하다 보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비난도 듣고 말이야 그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억울한 고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대로 네가 당한다. 헤아리지 말라. 그대로 헤아리나. 나 그래서 비판을 안 해요. 잘 오직하면 제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가 결국 명예 회복을 하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렇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 오늘날로 말하면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요.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칭찬받습니까? 국회의장이 다 칭찬받습니까? 총리가 다 칭찬받습니까? 앞에 나가서 일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 안 하면 몰라도요.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고 하냐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소리 듣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넘어서 막 저를 추앙해 줍니다. 추앙해 줘요. 나도 여러분을 추앙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추앙해 주세요. 여러분 추앙 이게 뭐 알고 나면인지 모르겠네. 이 추앙이라는 거는 요즘 나의 해방 일지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나를 추앙해 줘요. 나도 당신을 추앙하겠어요. 이거는 EBS 작가인 박소연 집사님이 저한테 힌트 준 건데 우리 교인들은요 드라마도 안 보고 내가 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옷소매 붉은 꽃동 보라니까 보는 거고 그냥 안 봐. 다른 드라마를 안 봐. 내가 보고 내가 보라는 것만. 내가 음악도 내가 들어.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드라마도 안 보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재희 집사님이 또 이런 추앙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은 목사님을 향해 공격을 할 때가 있네요.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저희들은 목사님의 진정성을 아는데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몸 바쳐 일하시는 목사님의 진정성을 아는데 목사님 지금 저는 힘내주시고 지금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다가 이분이 드라마를 봤으면 목사님을 추앙합니다 했을 텐데 드라마를 안 보니까 이런 교인들의 격려 때문에 저는 남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제가 등대지기 길을 가는 거죠. 그냥 예? 그 비판하는 사람 최고의 대우가 뭔 줄 아세요? 무대응이에요. 안 보는 거예요. 반응도 안 하는 게 제일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야 할 하이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이 타치를 할 것인가 창의적인 생각에 몰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대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공공재가 되더라고. 공공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공재로 쓰임받는 거 공공재가 뭡니까? 일종의 등대지기 역할하는 거죠. 공적으로 쓰임받는. 사실 지난주일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지난주죠. 지지지지지난주. 공공재로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기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는 어떻고 여의도 순문교회에 있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제 설교도 공공재로 쓰임받았습니다. 공공재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또 멋있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의 성가대는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데 더 웅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사실 우리 교회는 멋있어. 그래, 계속 그냥 틀어져 버려라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의도나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를 다녀오면 나 우리 교회는 촌교회다, 컨트리 처치다, 아이고 진짜 동네교회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고 근데 저는 러시아나 동국권 나라를 갈 때 이야 저렇게 예배당을 와 저렇게 예배당을 잘 지었냐. 우리 교회는 완전히 그냥 화장실 같아. 거기 가서 보면 진짜 그렇게 예술적이고. 응? 근데 동굴아파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체제가 무너졌어요. 종교의 자유화가 됐어요. 근데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중시해가지고 건물이 있으니까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지나치게 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중요하지 않고 말씀의 본질과 성령의 임재만을, 물론 중요하죠, 말씀과 성령의 본질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에 아니 이제 뭐 땅이 있어 도시에 뭐 무슨 건물 하나 살려니까 돈이 얼마나 비싸고. 동구유라파의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 교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정원교회, 무덤교회,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그냥 뭐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부활해서 다 천국 가버렸는데 무슨 그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놨느냐고 비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그 장소를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장소에 무슬림이나 아니면 절이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가 술집이나 다른 건물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그런 눈물과 감동을 자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양극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균형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10만 명 아니 출석교인들만 1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12, 3부, 15부를 드려야 될 거예요. 내가 하지도 못하고요. 말도 안 돼. 뭐 그러면 또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아니면 교회가 크다고 능사가 아니고 적다고 무슨 뭐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 감자도 캐보면 작은 놈 큰 놈 다 있잖아요. 작은 감자는 장조림에 볶아 먹는 것이고 큰 놈은 삶아서 쪼개서 먹는 것이고. 예? 그럴 때 숫자에 맞게 교회를 짓을 수 있으면 짓는 것이고 안 짓는 것이 좋다면 또 안 짓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동구 선교사들에 의하면 개신교는 너무 건물에 신경을 안 썼다. 선교를 하려고 해도 엄두도 안 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가 우리 건물이 또 공공재로 쓰임을 잘 받았다면, 아니 여러분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사역이 공공재로 쓰임을 받았다면 앞으로 더더 등대지기가 되어야 된다. 등대지기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로 생각하라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자, 오늘 시편 130편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등대지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래가 막 겸손하고 말이 없고 또 제가 남한테 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인정은 많지만 눈물도 많고 그렇지만 싸움에서 지면 다음날 또 해야 돼요. 뭐 진 적도 없지만 기싸움에서 이겨요. 기싸움에서. 예. 근데 임자 만나죠. 나보다 더 싸움 잘하는 놈도 있죠. 그럼 다음에 또 싸우자고. 아, 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깡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깡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말이죠. 여러분, 자기 깡으로 목회한 사람은 결국 망하고 새우깡 먹습니다. 안 돼요. 정말 파수꾼이 되고 정말 등대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아, 내 힘으로 등대지기 한다고 여러분 금방 나가 떨어져요. 내 힘으로 내가 등대지기 목사가 된다고 진작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누가 그런 욕을 먹고 누가 그런 비판을 받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런 거 다 이겨지는 겁니다. 그냥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한다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결국은 내가 헌금하는 것만큼 알아주고 내가 봉사하는 것만큼 알아주고 그 뒤 틀리면 또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남진 장로님, 내가 노래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뭐 잘생기셨잖아요. 벌써기 우리 남진 장로님은 영화를 그때 뭐 백몇십 편 하셨다고든가 하여간 뭐 아마 70편인가 아이가 100편 가까이 윤정이 김지미 뭐 이쁜 여자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하여간 뭔 그렇게 복도 많으신지. 막 윤정이와 같이 노래도 부르시더만 촤 보니까 아, 어우 남진 씨. 근데 저런 남진 장로님 한 시대를 그야말로요. 한 시대를. 예. 가장 한 시대를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음악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린 남진 장로님도 지금이야 깨달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나고 내가 춤을 잘 추고 내가 막 그냥 막 디스트고 잘 쳐서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뭐냐? 아, 목소리도 하나님 은혜, 노래도 하나님 은혜. 여러분 둥지라는 노래할 때는 막 저 빈 자리 엄청하잖아요. 허리가 여러분 저 연세 허리가 참.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서슴이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 주님만이 나의 영 나의 방패 나의 장소 인내하는 마음. 자, 시편 130편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뭐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말씀의 맥락이지만 파수꾼이 아 그리고 등대지기가 얼마나 새벽을 기다려 아침을 기다려요. 밤을 새운 사람이니까.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파수꾼이 되고 등대지기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실제로 우리 배장로님 누가 교회에서 막 씹어요. 우리 배장로님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도 나오셔야지. 저를 보고 나오셔야지. 아이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한국교회를 사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막 그냥 감자 먹으라고 막 그냥 빈잔 주고 그러면 이럴 의욕이 생겨 안 생겨? 그래도 인내해야 돼.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인내 인내. 애들도 자라가지고 그러잖아요.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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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 여러분 인내하라 이 말이요. 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스쿠크나 종교인 과세법은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모르니까 못 모르고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 에? 그 내가 여러분 보수 정권 지도자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야 되겠어요. 만나고 당연히 만나야죠. 만나 그렇다고 비킴 만들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간다고 물러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여러분 그게 물러가요? 동네 이장도 안 물러가요 여러분요. 반장도 안 물러가. 어떻게 잡은?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면 이게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쪽에서는 저 새끼는 완전히 말이야 보수 정권의 뭐 하수인이고 어쩌고. 여러분 봉황의 깊은 뜻을 좀 알아주세요. 추앙은 못할 막정. 추앙하면 더 좋고. 하? 근데 이제 여러분요 이게 또 진보 정권이 잡았다. 진보 정권은 또 아이고야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념적 신념을 가지고 반기독교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요. 난 여러분 차별금지법 자체를 제가 뭐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하죠. 근데 왜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훼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역차별을 당하는 반헌법적 반기독교 반성적 반사회적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또 여러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물러가냐. 정권이 서슬퍼레 하는데 물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의 산물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의원님은 이렇게 지금 그냥 박수를 치는 겁니다. 설명을 하니까 알아먹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요 다 그냥 막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간다고 여러분 총리가 물러가고 의장이 물러가고 대통령이 물러갑니까?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요. 이럴 때는 여러분 또 잘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가 필요한지,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숭고하고 예배의 존엄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쫙 하면서 이렇게 애국 같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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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면 방역당국의 직원들도 그리고 해당자들이 아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이 이해를 누가 시키냐 이 말이요. 등대지기가 시키는 거지. 등대지기가 참.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야 서강석이 완전히 또 변절자다 좌파. 여러분 성경은요 좌라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겁니까? 빌리그램 보세요. 빌리그램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미국의 10대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뭐 선거 때만 되면 맨날 정파에 끌려갖고 그냥 무슨 정당에 무슨 목회자가 존심이 있어야죠. 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사랑하고 우리가 격려하지만 너무 이념에 끌려가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요 아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빌리그램을 보세요. 야당이 집권을 하든 여당이 집권을 하든 항상 빌리그램 목사는 바로 대통령 취임이가 이노그레이션에 가서 딱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축복하느냐. 아 나도 빌리그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진교련 박사님이 미국에 저 어디 그 상하위원들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진교련 박사님 아시죠? 소 목사님 하신 분.
이분은 한국의 빌리그램이라고 저를 소개해서 아하 제가 그랬지 앞으로 다시 만나면 우리 진 박사님 추앙합니다 하려고 여러분 우리 저는 한국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데만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오로지 성교 목사가 진리를 외치고 목사가 가치를 외치고 목사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외쳐야지 말이야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얼마나 사람이 추하겠어요. 그러면서 도울 일은 돕고 또 나라를 축복하며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이런 등대지기 거장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켜야 됩니다. 내 하나 빠졌는데 진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개싸움하는 걸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언제나 지금 나서야 할지. 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켜야 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희망이 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하던 때입니다. 주일학교. 교회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하던 그때가 주일학교 전성기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요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냐면 영아부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를 안 나니까 지금 이게 뭐야? 어? 젊은 여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애를 낳아야 돼요. 목사님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재용 강사님한테 50대도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낳을 수 있다고 들어. 50대 우리 이재용 강사님 병원에 가서 다 여성 호르몬제 맞고 응? 50 중반 안에는 나을 수 있대요. 맘만 먹으면요. 봐봐요. 줘봐. 다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를 부디 부탁합니다. 응?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뭘 못합니까? 사라는 90세에 낳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100세에도 낳을 수 있습니다. 박순애 전사님. 제가 오늘 1, 2부 때 3%를 했습니다. 제가 애 한 명씩 낳은 사람 50대가 애 낳으면 5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쌍둥이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도전해보세요. 남진 장로님 도전 안 됩니까? 우리 다산 출산 장려 운동 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그때 뭐 사의를 받는데 조 목사님도 내가 그래서 조 목사님 다 나십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분위기를 맞춰줘야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도 많이 낳고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서 여러분 교회 등대지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밝은 아침을 기다리는 한국교회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루는 아름다운 파수꾼 등대지기 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선 거꾸로 간 것 아버지 내 사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운데 저 망망한 바다 이 몸이 상할지라도 주옵소서. 등대지기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된 귀가 등대지기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등대지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등대지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대지기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